근데 외국에서 활동하셨을 때 미란다 커씨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으시다고. 야, 우리 이제 미란다 커 얘기도 하는 거예요. 미란다 커씨가 여기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개인적인 교류가 있어요? 예. 아, 저희가 그 2006년도 때 그 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. 네. 아, 미란다 커씨 신인일 때. 어. 걔가. 야, 미란다 커를 걔래. 야, 걔라고. 저랑 동갑일 거예요, 아마. 네,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, 그때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걔랑 저랑 그냥 똑같은 입장이었어요. 와, 미란다 커를 걔라고. 어, 좋다. 아, 멋있다. 뭐, 친구인데 뭐. 어, 친구인데 뭐. 아니요. 왜 뭐. 야, 나도 너 없을 때 걔라고 그래. 야, 유계 걔 어디 갔냐, 유계. 그래, 다 그래요. 예, 그래가지고요. 그냥 똑같은 신인이었어요. 뭐, 신인이 네, 그러고 나서 이제 쇼를 하는데, 그게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옷만 지키는 세큐리티가 있어요. 딱 옷만 지켜요. 그래서 만약에 옷이 손상이 가거나 손상이 가면은 다 회사에서 물어내고 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요. 그렇지. 그 정도로 옷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렇지. 세계가 다 주목하는데. 그렇겠죠. 저희가 사실 쇼를 할 때 백스테이지가 굉장히 좁아요. 그 행어 있죠? 그 행어를 이제 따닥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일렬로 쭉 놓거든요. 네. 근데 걔 행어, 미란다 씨 행어랑 제 행어랑 같이 딱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. 아,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? 근데 제 옷을 미란다 코 걔가 물어뜯었어요. 물에 뜨는 거야? 잠깐만, 개예요? 물에 개예요? 개가 미란다 코가 물어뜯는다. 아니, 개를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. 정말 조그만 요크셔 테리어를 가방에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. 원래 가져 데려오면 안 돼요? 절대 안 돼요. 절대 절대 안 돼요. 어떻게 했어요, 그래서? 야, 미쳤구나. 얘기 안 했어요, 그럼? 얘기하지. 얘기 좀 하지.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막 무릎 빨고 있는데 어떻게? 더?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여기요? 더? 아니, 이렇게? 개?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. 왓더기요? 뭔 개? 왓더. 뭔 개? 아니요. 왓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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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더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. 이게 뭔 일이야? 뭐 이러고 있었죠. 근데 걔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아, 그렇지. 진짜 요만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또 집에다 놔두고 오기가 혼자서. 네, 그러고 나서 리허설 끝나고 왔더니 걔가 드레스를 막 이러고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제 옷 끝자락을 잡고 근데 뭐 걔도 엄청 당황했는데 그냥 입고 나갔어요. 진짜는 잘 모르더라고요. 아니, 결론적으로는 네. 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느낀 그 모양새도 네. 패션의 한 트렌드로 그러면 예. 그 미란다 커가 사과했어요? 아, 미란다 커 완전 미안했죠. 그러면 됐어요.